씨 소리 질러! 아 힘들어. 힘들어. 정모 형이 사망했습니다. 사인은 자연사입니다. 아야야. 아 왜 그래? 농담. 농담은 안 되지. 저희가 그 원래 이렇게 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는데 지금 나만 모르는 거야 지금 아니지 없잖아 안 죽었지 원래 저희가 각 팀에서 제일 잘 놀고 잘 뛰는데 맹수 같은 새끼들이 파트너라 보여줄 기회가 없었어 맞아 나쁜 새끼들 유영우가 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진짜 왜 못하게 왜 못하게 아니면 지보다 웃기면 안 된대. 야 나쁜 놈 새끼. 나쁜 놈이야. 근데 그 이유가 그것도 있는데 형이 금방 죽을까봐. 뭐야. 말리는 걸 수도 있어. 아 이렇게 말해. 농담. 근데 현석이도 지금 놀랍지 이렇게 잘 노는데 세율이가 못하게 한대요 맞아 세율이가 못하게 나 이렇게 잘 뛰어놀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막 무대에서 이렇게 놀면은 나중에 췌장 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대 그게 무슨 가스라이팅이야 몰라 그렇대 아니야 세율이 말이 맞아 아니야 세율이 보통 세율이 말이 맞으니까 아니 근데 그 이유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다른 이유도 있어 뭐? 너 맨날 발목 부러지니까 발목 부러질까 봐 못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런 얘기 왜 해! 왜 하는 거야! 농담이었구만 현석아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거 아는데 너 옷 존나 커 이게 대충 입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아 근데 나는 스위치가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여행지에서 만나는 커플들 있잖아요 이미 자기 짝이 있는데도 만나서 딱 정해진 시간만 사라고 헤어지는 왜 그래? 그럼 언젠간 헤어질 시간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리 만들어 그 빨간 태양이 떠오르기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? 나 해보고 싶었던 거? 뭐 있지? 일단 나는 유영우가 나 빼놓고 했던 나도 하고 싶어 보여줄게 유영우 하는 거? 다 하자 와우 인터레스팅! 야 나 이거 알아! 나 이거 알아! 와우 인터레스팅! 엄마가 하지 말라 했지! 또 있어 아이코 죄송합니다! 이건 뭔지 몰라. 아, 몰라. 이거 뭐야? 이건 몰라. 이건 별로 안 유명해서. 아, 해봤어. 아, 미안해. 너도 있잖아. 있을 거 아니야. 더 잘해. 뭐 하지? 뭐야, 뭐 안 해. 아니야, 한 게 아니야? 고민한 거였구나. 아, 한 게 아니었구나. 나 맨날 재율이 형 할 땐 공격만 하니까. 이거 좀 수비도 해보고 싶어. 빨리 공격해줘. 이 공격 아니야? 아니야. 아, 다른 공격이야? 다른 공격이었어. 나도 수비였어가지고. 아, 진짜? 같이 하자. 하나, 둘, 셋. 아싸. 우리 괜한 걸 고백한 것 같아. 아, 근데 나 좀 서운한 게 아무리 만담 스위치가 모든 게 다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좀 짰는데 아니, 쟤네들 스낵타운으로 나왔잖아. 아니, 내가 주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름 하나 안 바꾸고 스낵타운으로 뭐하는거야? 나는 게 없어! 우리는 등장음악도 조금만 쓰고 놔뒀는데 그니까 아니 그리고 유영우는 속도 없는 새끼같이 스낵타운 되는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형! 나는 완전 대기세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고 나는 아니 근데 기왕 형. 이렇게 된거 우리 파트너 욕 좀 하고 갑시다 좋아 제 파트너 유영우 씨랑 제가 12살 차이가 나요. 다시 얘기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쟤는 아직도
있었고 아늑한 곳에 있었고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대학교를 다녔어요. 근데 막 나한테 막 공복 입 냄새가 어쩌 냄새 나지도 않는데 뭐 서 있을 힘이 없네. 어 너만 나 왜 이러 나 왜 이러고 사냐. 어 이거 이거 왜 이러고 사냐.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. 너도 얘기해. 너도 오늘 다 얘기하고 여기서 다 풀고 가자. 2절로 각오해라. 얘기해 얘기해. 나는 막 엄청 없어. 뭐가 아니 아니 막 엄청 딱히 막 없어. 나는 얘기했잖아. 나는 얘기를 했는데. 그래 하나 뭐라도 하나 있겠지. 뭐라도 하나. 저번에 영우랑 나랑 같이 과자랑 음료수 사들고 재율이에 갖다 줬는데 자. 영우만 칭찬해주고. 그 나쁜 새끼. 나도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아, 되는데 그래? 영우만 해주고. 그게 다야? 조금 더 자극적인 거 없어? 영우야 미안해. 만우절이라 거짓말 한번 해봤습니다. 예. 제가 상처받았지 미안해. 안 받았어 안 받았어. 저런 걸로 받을 수가 없어. 너무 그럼, 미안해. 저런 걸로 받으면 지금 영우는 자살해야 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담만 보여주자고. 좋아. 근데 또 만담 스위치하면 팀만 스위치할 게 아니라 좀 포지션도 스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독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은 바보짓을 하는데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렇잖아. 나처럼? 그치. 근데 나도 시코미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. 딱 시코미 하면 되게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인텔리전트 이런 거 있잖아. 나처럼? 재유리처럼. 왜 그래 왜 그래 왜? 농담! 무대에서 하는 농담. 농담. 무대에서 하는 농담. 농담. 우리도 춤 맞췄어. 퀄리티는 현저히 낮지만. 그럼 이렇게 하자. 편의점에 내가 복회로 물건을 사러 갈 테니까 네가 멋있게 치코미로 탁 받아줘. 내가 딱 찝어주는 그런 거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 휘발유 2리터만 주세요. 여기는 편의점이라서 예? 휘발유 같은 건 안 팔죠. 정신병원을 가보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파는 줄 알고 저는 그 아니지 형 나이 먹고 왜 그래. 아니 진짜로 좀 걱정 좀 더 해주세요. 이게 뇌가 이상해지나 봐. 나이 때문에 뇌가 살짝 녹았나? 왜 그러지? 검진때가 되긴 했는데 그 이건 휘발유 똑바로 해. 아 미안해. 미안해. 아니야. 그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? 시코미 하고 있는 거지? 이 새끼 만담 못해? 이 새끼 만담 할 줄 몰라? 나 시코미. 시코미. 안녕하세요. 저 미성년자인데 담배 한 갑만 주세요. 뭐고 배워? 아니 사람 누가요? 여기 50... 그거 안 돼, 형. 여기 미성년자 없어요.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이건 아무도, 여기 있는 사람 다 따라해도 되는 거라서. 형, 그건 불법이라고, 불법. 아니, 왜 그래? 너 왜 그래, 너가? 아니, 나 치코미 한번 들어가야겠네. 아, 치코미 어떻게. 치코미! 야, 아니, 잘못 뺐어, 잘못 뺐어. 치코미가 잘못 뺐어. 치코미 들어갔나? 어디 쪽으로 갈 거야? 치발! 치코미! 피했어? 치코미! 왜 이렇게 잘 피해? 아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. 현석아 강현석씨가 사망했습니다. 강현석씨의 사망 원인은 비만입니다. 농담 글쎄. 근데 재밌다 진짜 재밌다. 아 그래 만담 너무 재밌어. 너무 재밌는데 아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. 현석아,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. 형,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있는 거야? 알았어. 밖에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.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. 혹시라도 회사에서 만나게라도 되면 형 그때 내 손에 죄지는 거야. 그거 뭐야, 뭔 소리야? 그건 이거 협박이잖아.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래도 해서 오늘 우리 제법 재밌지 않았어? 오늘?
자꾸 어떤 게 나와.